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.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.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.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?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%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%,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%, 7%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. 단 1%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. 당신의 삶에,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. 자, 오늘 사람의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.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, 또 체온이 떨어진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결국은 잘 먹고요. 먹었으니까 운동하고요.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거 잘 하면 된다라는 건데, 이 기본 안에는 산소 공급 잘 되어져야 된다. 그 다음에 물 잘 마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비타민C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전부 소금 부족합니다. 소금이 부족하면 환자가 되는 것이고, 환자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소금이 부족하면 해결 안 됩니다.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드셔야 되고, 염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변 염농도 잘 체크하셔서 에너지 생성이 잘대로 해야 된다. 여러분들 중에서 힘이 없습니다, 손발이 차갑습니다, 이러시는 분들 염분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C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 몸이 따뜻해집니다. 그래서 몸이 따뜻해져야 정상적인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몸의 건강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몸 따뜻하게 체크를 해보는, 몸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혀 밑에서 체온을 측정을 꼭 좀 해보십시오. 그래서 36.5도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. 그러시면 아, 내 몸이 나빠지고 있구나. 36.5도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. 그러면 아, 내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전부 체온을 체크해 보시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체온 체크 잘 해 보시고요. 건강의 척도는 체온이다. 이렇게 한번 보셔도 무리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필기님께서